네, 반갑습니다. 아무나 배우는 영어 이영재 강사입니다. 오늘 프로즌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한 신나고 재밌게 영어 공부, 영어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전 이야기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안나가 어떠한 남자와 함께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엘사가 도망을 가서 엘사를 찾으러 가는 길이고요. 엘사 찾으러 가는 길에 이 처음 만난 크리스토프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에게 하루 만에 약혼을 했다라는 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 소리를 듣고 까무러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 대화가 오늘 본문이니까요.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볼게요. But Hans is not a stranger. Oh yeah? What's his last name? Of the Southern Isles. What's his favorite food? Sandwiches. Best friend's name? Probably John. Eye color. Dreamy. Foot size? Foot size doesn't matter. Have you had a meal with him yet? What if you hate the way he eats? What if you hate the way he picks his nose? Picks his nose? And eats it. Excuse me, sir. He is a prince. All men do it. Ew. 자, 오늘 배울 표현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문장부터 같이 연습해보고 해설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But Hans is not a stranger. 뭐라죠? But Hans is not a stranger 하고 있습니다. Hans는 is not, 아니야, a stranger 해서요. stranger가 아니야. stranger은 낯선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남자가요, 너희 부모님이 낯선 사람 조심하라 안 그랬니?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Hans는 낯선 사람이 아니야 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따라해 볼게요. Hans는 낯선 사람이 아니야. But Hans is not a stranger. 시작. But Hans is not a stranger 할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 Oh yeah? What's his last name? 한번 더. Oh yeah? What's his last name? 뭐라죠? Oh yeah? What's his last name? 하고 있습니다. 그래? What's 뭐니? His last name. 그의 마지막 이름. 즉, 성은 뭐야? 걔 성이 뭐야? 이런 표현이죠. What's his last name? 한번더 듣고 따라해 볼게요. Oh yeah? What's his last name? 시작. Oh yeah? What's his last name? 그럼 성은 뭔데? 이랬더니. Of the Southern Isles. 뭐래요? Of the Southern Isles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이 아니거든요. 성이 아니고 출신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부. Southern 하면은 남부의 Isles 하면은 섬을 뜻합니다. 남부 섬에 이렇게 성 이름은 말 못하고 이렇게 출신을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듣고 다시 따라해 볼게요. Of the Southern Isles. 뭐라죠? Of the Southern Isles 하고 있고요. What's his favorite food? 뭐라죠? What's his favorite food?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 그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니? 다시. What's his favorite food? 시작. What's his favorite food? 하니까 Sandwiches. 샌드위치 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왜 샌드위치라고 하냐면 한스하고 안나고요. Love is an open door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거기에서 나오는 표현이고요. 샌드위치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Best friend's name? 뭐래요? Best friend's name 하고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은? 이랬더니 Probably John. 뭐래요? Probably John 하고 있습니다. Probably를 썼습니다. Probably라는 뜻이 뭐예요? 아마도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추측할 때 써요. 뭐 아마도 존이겠지 이 정도로 대답을 합니다. 즉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을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Probably John. Probably John. 뭐 존이겠지 아마도. Eye color. 모르죠? Eye color 하고 있습니다. 눈 색깔은 했더니 Dreamy. 자, 손 올리면서 뭐래요? Dreamy 하고 있습니다. Dreamy 하면요 환상적인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환상적이지 뭐 이런 표현으로 Dreamy. Dreamy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Size. Foot size 하고 있어요. 발 사이즈는 이런 뜻이죠. Foot size doesn't matter. 뭐래요? Foot size doesn't matter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 사이즈는 doesn't matter 문제될 거 없어. 이런 표현. 발 사이즈 문제될 거 없잖아요. 다시 듣고 따라해 보세요. Foot size doesn't matter. 뭐라고요? Foot size doesn't matter. 발 사이즈 문제될 거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표현. 그 다음 문장. You had a meal with him yet? Have you had a meal with him yet? 뭐라죠? Have you had a meal with him yet?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have you라는 표현은요, 언제 많이 쓰냐면요, 너 뭐뭐 해본 적 있니?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우리 have you로 물어봐요. 근데 그 대신에 have you 뒤에 나오는 그 단어가요, 우리 과거 분사라고 하죠. 그 동사, 뭐뭐 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으로 바뀔 수 있어요. 거기서 과거 분사형이라고 하는 애를 꼭 넣어줘야 너는 뭐뭐 해본 적 있니? 라는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Have you had a meal? 하면요. 너밥 먹어본 적은 있어? With him. 그 남자와 yet 하면 여기서 yet은 지금까지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너 지금까지 그 남자랑 밥은 먹어봤니? 이런 표현으로 Have you had a meal with him yet? 조금 뭉칩니다. 살짝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Have you had a meal with him yet? 한번 더. Have you had a meal with him yet? Have you had a meal with him yet? 이렇게 해서 너 그랑 밥은 먹어봤니? 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문장. What if you hate the way he eats? 다시. What if you hate the way he eats? 그러죠? What if you hate the way he eats? 라고 있어요. 보시면요. What if라고 하면 우리 많이 쓰는 표현인데 뭐뭐 하면 어쩔 것 같아? 어쩔래? 이런 표현이에요. 만약 뭐뭐 한다면 어쩔래? 이런 표현으로요. 쓸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What if you hate? 너가 만약에 싫어하면 어떡할래? The way. 그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the way가요. 길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모습이나 그런 행동을 뜻해요. 그래서 너가 만약에 그 모습이나 행동이 싫으면 어떡할래? 이런 모습으로 What if you hate the way? 이렇게 해서요. 그 모습이 싫으면 어떡할래? He is 해서요. 그가 먹는 모습이 싫으면 어떡할래?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볼게요. 조금 뭉칩니다. 이거 또한 잘 들어보세요. What if you hate the way he eats? 한번 더. What if you hate the way he eats? 자, 어떻게? What if you hate the way he eats?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 문장 거의 비슷한 문장이에요. 다시 한번 더 들어볼게요. What if you hate the way he picks his nose? What if you hate the way he picks his nose? 자, what if you hate the way까지 똑같죠. 그 다음 문장이 he picks his nose 하고 있어요. What if you hate the way? 너가 만약에 그 모습이 싫으면 어떡할래? He, 그가 picks his nose. Picks nose 하면은 코를 파답니다. 그가 그의 코 파는 모습이 싫으면 어떡할래? What if you hate the way he picks his nose? 이렇게 가능하고요. 자, 그랬더니 안나가 뭐랍니까? Picks his nose. Picks his nose. Picks his nose. 뭐 코를 판다고? And eats it. 자, 뭐라죠? And eats it. And eats it 하고 있습니다. Eats it. 이 eats은 그 코를 뜻합니다. 그 코딱지죠. 코딱지 먹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좀 더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다시 들어볼게요. And eats it. And eats it 됩니다. 여러분, 코딱지 어렸을 때 먹어봤나요? 나만 먹어봤나? 그래요. And eats it. 다시 뭐랍니까? And eats it 하고 있어요. Excuse me, sir. He is a prince. 자, 뭐라죠? Excuse me, sir. He is a prince. Excuse me, sir. He is a prince 하고 있습니다. Excuse me. 잠시만요. Sir 하면요. 뭐 존중해주는, 좀 높여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Excuse me, sir. 잠시만요. He is a prince. 한스는 왕자거든요. 무슨 코를 팝니까? 그랬더니 All men do it. 뭐라죠? All men do it. All men do it 합니다. 모든 남자가 코를 파거든. 모든 남자는 코를 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All men do it. 모든 남자는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이야.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All men do it 할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따라해 보세요. All men do it. 뭐라고? All men do it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여자가 하는 행동이야.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All women do it. All women do i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들어보고 해설,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All men do it. All men do it. 모든 남자가 하는 행동이야. 여기까지, 해설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도 일상생활에서 꼭쓸수 있는 표현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현입니다. 자, 듣고 가볼게요. What if you hate the way he picks his nose? 자, 뭐라죠? What if you hate the way he picks his nose? 여기에서 What if를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우리 What if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만약 뭐뭐 한다면 어떨 것 같아? 약간 이러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그럼 이런 질문 해볼게요. 만약에 말이야, 네가 네 가족을 더 이상 볼수 없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 약간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What if 너가 볼수 없게 된다면 You cannot see 너의 가족을 your family 더 이상 anymore. 그래서 더 이상 네 가족을 볼수 없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What if you cannot see your family anymore?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문장 하나 해볼게요.
프라이드 치킨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친구한테 이런 질문을 할수 있겠죠. 야, 너 만약에, 어? 프라이드 치킨, 통닭을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된다면 어떨 것 같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표현으로, What if you cannot eat? 먹을 수 없게 된다면, fried chicken. 그렇죠? fried chicken을 anymore, 더 이상. 이렇게, 더 이상, fried chicken 먹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표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What if you cannot eat fried chicken anymore?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만약에, 네가 네 인생에서 마지막 7일을 살게 된다면, 어떨 것 같니? 이런 표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What if, 너가 만약에 살게 된다면, 가지게 된다면, you had, 이렇게, had를 써줘야 됩니다. have가 아니고, had를 쓰는데요. 여기서 왜 had를 쓰냐면, 사실 마지막 7일을 산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ave 말고요. 과거 형태로 바꿔서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what if you have가 아니고, what if you had, 이렇게,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고요. What if you had 마지막 7일 the last 7 days 네 인생의 of your lif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What if you had the last 7 days 만약에 너가 마지막 7일을 가지게 된다면 살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 of your life 네 인생의 What if you had the last 7 days of your life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ad를 쓴 이유는 현실성이 조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what if까지 정리해봤고요. 꼭 일상생활에서 너 뭐뭐 하면 어떡할래?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what if 꼭 써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